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실린 한 문학작품을 통해서 내유외강이라는 한자성어를 배웠죠. 무슨 시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지만 속은 곧고 굳센 성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겉으로 큰 소리 꽝꽝 치고 강한 척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허풍쟁이일 가능성이 많죠.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고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유해 보이지만 쉽게 깨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식을 지키고 키워낸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말이죠. 나이 들어갈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될 일입니다. 언제나 적은 내부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허물어지고 마음의 상처도 더 쉽게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욕도 기억도 없어 뭐 하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온화한 표정 잃지 않으면서도 굳센 마음을 갖고 싶으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포스가 있습니다. 아우라라고 하죠.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영적인 에너지 혹은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하는데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느껴지는 아우라부터 다릅니다. 얼굴엔 잔잔한 미소, 조근조근한 말투,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어도 강한 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준이 다른 아우라를 지닌 마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첫 번째, 섣부른 억측을 하지 않는다. 마음속 결이 흐트러지고 경랑이 일기 시작할 때 어김없이 착각과 억측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생각이나 의중을 물어보면 됐을 텐데 무슨 대답이 돌아올지 지레 겁을 먹었거나 괜히 어색한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아 찜찜한 마음으로 혼자 넘겨짚기를 선택하죠. 그렇게 시작되는 억측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씩 나타나 마음을 심란하게 휘젓고 억울함으로 심장은 몽둥이질을 하고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는 분한 심정으로 얼굴은 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새록새록 떠오르는 억측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니 두 눈 감고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통으로 머리가 욱신거리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괜한 억측과 오해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있으면 상대방에게 정확히 물어보고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면 되죠. 괜히 혼자서 억측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두 번째, 기억에 의존해 남의 의도를 재단하지 않는다.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씨. 혼자서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 재편집을 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짜맞추는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지난날의 일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믿지만 사실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윤색되기 마련이고 오래된 가구 문짝 삐걱거리며 서로 맞지 않듯 앞뒤가 서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도 않죠.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입장과 시각을 충실히 반영해서 저장된 왜곡된 역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은 사람과 마주 앉아 지난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로 어긋난 기억의 파편들을 가지고서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일기장이나 수첩에 자세하게 깨알같이 기록해 놓았다면 모를까 탈색되고 틀어지고 조각난 기억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재단한 만큼 위험한 일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미련한 짓도 없습니다. 왜 이게 미련한 짓이냐면 100% 신뢰할 수도 없는 기억에 기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독하려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만 불편해지고 화만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사소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일까지 불러와서 말이죠.
마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불편한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기억을 끄집어내 상대방의 의도를 짜맞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만 괴롭히는 괜한 일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세 번째,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일부러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못된 버릇 때문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것에 연연할 필요도 없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더 나아가 무슨 뒷담화를 할지 연연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쓰면 쓸수록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것이고, 종국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 뒷얘기할까,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길까 마음 쓰고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종종거리게 되면 마음이 단단해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 남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그들의 생각일 뿐인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고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남 얘기나 평가는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네 번째, 악착같이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해가 편하다. 뭐 생과 사를 넘나들거나 우리 자신에게 큰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손해본 듯이 한 발 물러서면 모든 게 평안해집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는 얘기이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 별일도 아닌 일에 지기 싫어 괜한 경쟁심을 드러내고 사소한 일에 얼굴 찡그리고 언성 높이고 누가 잘했는지 끝까지 따져보자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사 참으로 희한한 것이 뭐냐면 작은 이익을 탐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자세로 살면 결국에는 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푼돈을 우습게 알고 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계산을 할 때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익만 보겠다고 이기겠다고 한치의 물러슴 없이 대한다면 자신도 피곤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다 그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길게 보는 법을 알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니 아우라가 다를 수밖에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눈앞의 이득보다 먼 장래에 돌아올 더 큰 이익을 생각할 줄 아는 큰 사람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섣부른 억측으로 마음 괴롭히지 말고 기억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재단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평가에 연연해 하지 말고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매달리지 말고 손해봐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